보통 저몇 시에 일어나세요? 보통 한 9시. 9시. 지금, 네, 지금은 그렇죠. 9시. 네. 두 마리씩 데리고 나갈 수 있어요? 네, 저는 두 마리씩 데리고 나가는 게 그래도 좀 시간 절약상. 알겠어요. 이거는 배변 산책을 할 거예요. 배변 산책을 할 거예요. 이때부터 산책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. 산책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. 한 마리씩 할게요.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10km를 걷는 거예요. 한 마리당 10km예요. 한 마리당 10km예요. 그러면 4시부터 배변 산책을 나갈 거예요. 지금 이 친구들이 놀고 싶다는 마음도 되게 강하고요. 화내지 마세요 라는 말도 하고 있어요. 이게 문제가 뭐냐면 서로가 서로에게 주고받았던 스트레스를 그냥 또 서로한테 풀어요. 제가 지금 보는 것 중에 걱정되는 게 하나 있어요. 걱정되는 게 하나 있어요. 너무 오랫동안 서로가 서로의 감정 쓰레기통이 되어 있어요. 감정 쓰레기통이 되어 있어요. 개사 좀 꼈네. 참 단촐하다. 무조건 애들 중심이시네. 아니 앞으로 어떻게 살 거예요? 얘네들 갈 때까지 열심히 버티야죠. 그 방법밖에 없죠. 근데 저 강아지들이 왜 저렇게 사랑을 갖고 와야죠? 낯선 사람한테도 낯선 사람한테도 좋아하고 엄청 좋아하더라고. 알았어 잠깐만 방송을 하는 거니까. 아오 앉아. 괜찮아요? 앉아 앉아 있어 앉아 있어. 귀찮게 하지 말아 좀. 순이는 또 얌전하네. 이제 한바탕 해서 이제 좀 쉬는 것 같아 이제. 아이고 우리 부부장 키우기 힘들겠다. 근데 뭐 힘들긴 힘든데 산책 시키고 났을 때 너무 뿌듯한 그게 좀 재밌더라고요. 산책 시키고 났을 때 다 편안하게 잘 때 그때 제일 뿌듯해요. 그런 분들 많아요. 그만큼 개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자식 이상이에요. 그렇죠. 딱 받고 싶은 도움이 뭐예요? 어떤 게 진짜 나 이게 도움을 좀 이 도움이 필요하다. 일단 제일 좀 스트레스 많이 받을 때가 나갈 때 있잖아요. 이렇게 펜스 나갈 때. 예. 그때 이제 네 마리가 이제 한 번에 다 나가니까 제 발을 발 흉터가 많아요. 제 발을 그때부터 이제 막 빡이. 전문 용어죠? 예예 그렇죠. 강조 의미죠 강조. 화가 났다. 그래 이게 뭐냐면 지금 지쳐서 그래. 지치니까 이런 행동 하나하나 하는 게 그냥 속상한 거야. 맞아 좀 속상해요. 지치지. 한 마리한테 정성을 다 쏟아도 힘드실 텐데. 애들 똥오줌 좀 치우고 밥 주고 간식 주고 저녁 되면은 산책 갔다가 또 와서 똥오줌 뭐 또 치우고. 제가 어디를 좀 편하게 한번 나가보고 싶거든요, 진짜. 얘네도 있으니까 이제 어디 뭐 약속도 못 잡고 일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. 그렇지. CCTV 보고 있으면은 스트레스 받고 약간 그런. 아니 원래 저 하고 싶은 거 하던 건 뭐예요? 그냥 원래 이제 강아지 쪽으로 이제 한번 해봐, 해봐요. 보고 싶었는데. 아니 이렇게 잘 키우면은 관리 쪽으로나 이런 데서도 좋아할 것 같은데. 직장을 지금 구하신다고요? 예, 그 안 그래도 지금 얘네들 있으니까 이제 어디 멀리는 못 가고 최대한 근처 가려니까 이제 일이 이제 좀 약간 제한돼 있더라고요. 이제 좀 그런 것도 다 고려해서 이제 일을 구해야 되는 상황이죠. 저는 캔넬 관리는 아직 안 되죠. 캔넬에서 한 몇 시간? 캔넬이 다 있긴 있는데 문을 다 떼고 교육은 해서 써가지고 안에 넣어놓고 어디 나가본 적은 한 번도 없거든요. 이 생활의 모든 패턴이 강아지 다섯 마리한테 맞춰져 있어요. 그러네요. 네. 얘네들이 잘 때 가서 일하겠다. 또 얘네들을 산책시키기 위해서 어느 시간은 내가 좀 시간을 비워둬야 된다. 맞아요. 우선은 깨무는 게 진짜 심하면 아예 저쪽 서재를 캔넬 방으로 만들어요. 저도 안 그래도 지금 여기를 강아지들 다 캔넬로 바꿀까. 지금 있어요?
16에 너 들어갈래? 들어갈래? 근데 관심이 많네. 근데 다 들어갈 줄 알아요. 얘도 들어갈 줄 알고. 이렇게 하고 여기 서 있어요. 이렇게 앉아 있기도 하고. 너 들어갈래? 이 캔들 교육은 자 긴장해서 그래. 보호자님이 중간에 커트 해줘야 돼요. 막아주세요. 커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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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커트. 친구 데리고 넣어볼까요? 여기다가 가서 줄 잡으세요. 괜찮아요. 잠깐만요. 잠깐만요. 들어가, 괜찮아. 순이는 아 얘는 소프트 캔들에 많이 들어갔었구나. 네. 네. 너? 옳지. 이 친구 넣을게. 어이, 또 들어갔어? 너? 너? 애들 캔들 좋아한다. 얘 다, 얘 빼고는 다 들어갈 줄 알아요. 나와봐. 더가지고 나와. 이 친구 넣어볼게. 너? 어이구야. 꽉꽉 낀다, 야. 저 얘 훈련 잘하겠다. 캔들 금방 들어가겠다. 그 연필하고 페이퍼 있어요? 그 연필하고 페이퍼 있어요? 지금 캔들 들어가는 거 캔들 필요하고. 네. 봅시다. 이건 근데 울트라 사이즈라는 걸 전제하에. 네. 얘는 어. 550. 아 얘가 550? 얘도 얘 550? 550 좀 작을 텐데. 얘 550. 얘는 울트라, 울트라, 울트라. 캔넬을 마치 신체 사이즈에 맞춰서 침대를 갖다가 구입하듯이 이렇게 지금 정해주고 있어요. 네, 캔넬을 네? 진짜 사용을 하셔야지. 그럼요. 아우, 이대로는 힘드실 거예요. 이게 왜 제가 이거부터 얘기를 하냐면 이게 되면 지금 발밟거나 뭐 이런 것들은 싹 없어질 수 있어요. 좀 스케줄을 좀 짜보자고요. 네. 앉아서 앉으세요. 네. 좀 가까이부터 앉아요. 어, 네. 보통 저 몇 시에 일어나세요? 보통 한 9시. 9시. 지금 네, 지금은 그렇죠. 9시. 네. 두 마리씩 데리고 나갈 수 있어요? 네, 저는 두 마리씩 데리고 나가는 게 그래도 좀 시간 절약상. 누구들 누구들 나가요? 보통 이제 순이랑 하우랑 이렇게 나가고 그다음에 이렇게 이렇게. 그래서 오케이 알겠어요. 이거는 배변 산책을 할 거예요. 배변 산책을 할 거예요. 이게 9시에 기상하셔서 나갔다가 들어오신다면 우리 10시에 집에 들어오겠네요. 그러면 만약에 10시에 내가 시간이 난다면 10시부터 어떤 거 하세요? 청소? 청소 일단 눈 뜨면 청소부터 일단 이 오케이. 싹 다. 청소와 아침 식사? 네. 그러면은 11시가 될 텐데 이때부터 산책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. 산책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. 저렇게 스케줄을 꼼꼼히 적어주시는 것도 또. 네, 왜냐면 이게 지금 오늘은 말이죠 생활의 어떤 그 루틴 이런 거를 이제 잡아주는 거죠. 이때는 한 마리씩 할게요.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10kg를 걷는 거예요. 한 마리당 10kg예요. 한 마리당 10kg예요. 11시부터 가오 운동 시간, 12시부터 우리 순희, 또 1시부터 파오, 3시까지는 레오. 그러면 4시부터 배변 산책을 나갈 거예요. 5시부터는 휴식 시간을 드릴게요. 5시부터 얼마나 쉬고 싶어요? 잘 때까지. 잘 때까지? 말도 안 되네요. 이게 지금 이것까지 하면 하루에 두 번 산책 다 끝나는 거 아니야? 4시부터? 잘 키운다고 하지 않죠? 잘 키우고 싶어. 그러니까 이게 가면 5시부터는 세 번째 산책인 거야. 네, 5시. 아니 배변 산책 했으니까 네. 여기까지는 이제 오케이. 아유 뭐 국가대표 지금 훈련하시는 거 같은데요? 5시부터 제가 8시까지 쉴 시간 드릴게요. 이때 개인 정비를 하시는 거예요? 네. 뭐... 아, 저 순이 보세요. 졸리나 봐요. 네? 8시.
이때가 중요해요. 네. 8시부터 강아지의 개인 훈련들을 할 거예요. 네. 개인 훈련을 할 때는 여기서 하셔도 괜찮아요. 네. 알았죠? 10시부터 스케줄이 좀 빡빡합니다. 어지간한 그 아이돌 스케줄보다. 네네네. 네, 네. 주무실 시간은 있나 모르겠네. 뭐 10시부터 다시 배변 산책을 할 거예요. 그러면 1시간 정도 걸리니까 우리 11시에 우리 보호자님의 일과가 끝나요. 수면 시간까지 그렇게 하세요. 이렇게 키우면, 이렇게 키워서 안 되면 그건 제가 와서 해드릴게요. 제가 와서 해드릴게요. 내 키우는 거 아무거나 일단 빨리 하긴 해야 되니까 일단은 저 가오. 근데 지금 아까도 그렇지만 지금도 딱 눈에 보이는 건 마지막까지 장난치는 건 이 둘이더라고요. 네, 맞아요. 근데 이 둘 중에서도 네. 두 마리가 같이 논다는 느낌보다 카오가 괴롭힌다는 느낌이 더 많이 있거든요. 네, 맞아요. 맞나요? 네, 저도 그렇게 많이 느끼고 있는데 순이는 장난이라 보이는데 얘는 네. 장난이 아닌 것 같아요. 맞아요. 네. 저 잘 보셨어요. 네. 순이는 평범한 장난기인데요. 네. 이 친구는 자기가 장난치고자 하는 욕구가 굉장히 강해요. 네. 한마디로 다른 누군가한테 분풀이를 하거나 폭발적으로 쏟아버려야 돼요. 아니면 혼난 게 살짝 이렇게 좀 지금도 봐봐요. 우리 순이가 슬로우 모션으로 그냥 피하고 싶었는데 얘가 여기 안에 가둬놓고 장난치는 거예요. 이땐 도와주셔야 돼. 자, 일어나보세요. 자, 일어나서 자 가만히 계시고 그냥 이 친구하고 이 친구 사이에 들어가 보세요. 그냥 들어가세요. 네? 네, 잘하셨어요. 지금 이 친구는 멈칫하고 있고요. 만약에 이 친구가 네, 따라가세요. 따라가서 그 막으시고 가오 쪽으로 한 걸음 와보세요. 잘하셨어요. 또 막으세요. 네. 이 친구가 지금도 보시면 하오가 하지 말라고 지금 워워 시키는 거거든요. 혹시나 이 친구 볼게요. 지금도 또 껴들었죠. 이때 막으시는 게 좋아요. 이때 막을 때 보호자님이 어떤 말이냐면 괜찮아. 내가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. 약간 그런 느낌인 거예요. 이 친구한테 가까이 가서 도다겸만 볼까요? 이 친구한테? 아, 잠깐만. 막으세요. 네, 잘하셨어요. 자, 지금도 이 친구하고 보호자님 사이에 또 껴들 거예요. 막으셔야 돼요. 네, 막으세요. 완전 막으셔야 돼요. 한 발짝 가까이 오세요. 아, 얘 근처도 오지 못해요. 그렇죠. 잘하셨어요. 지금 이 친구들이 놀고 싶다는 마음도 되게 강하고요. 화내지 마세요. 라는 말도 하고 있어요. 이게 문제가 뭐냐면 서로가 서로에게 주고받았던 스트레스를 그냥 또 서로한테 풀어요. 제가 지금 보는 것 중에 걱정되는 게 하나 있어요. 너무 오랫동안 서로가 서로의 감정 쓰레기통이 되어 있어요. 그러니까 별거 아닌 거에도 얘는 스트레스 받아서 얘한테 그냥 짜증 부리고요. 얘 또한 마찬가지로 얘한테 짜증 부려요. 서로가 서로를 싫어하는 건 아닌데 서로가 서로를 싫어하게 되는 순간에 접어들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. 이제 뭐가 잘못됐다라고 파악해야 되는 딱 시기이고 지금이 딱 그런 시기인 것 같아. 기본적으로 정말 좋은 개들인데 작은 스트레스가 너무 쌓여 무엇이 스트레스이고 무엇 때문에 싸우고 장난치는지 헷갈리는 상태인 것 같아요. 지금 이렇게 엎드렸다. 얘가 지금 마음은 평온해진 상태라고 느껴지지는 않아요. 지금 여기 애들은 좀 섭섭함이 많이 있는 것 같아. 섭섭해. 그래도 이제 아빠니까 우리가 좀 얘네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좀 도와줘야 되잖아요? 네. 오케이. 한 마리 내렸어. 한 마리. 아, 저 침대에서 가만히 있네. 천천히 들어가서 안에 있는 하오한테 똑같이 도닥여줘 보세요. 네. 다시 나와주시고요. 나오세요. 나와주시고 오케이. 또 서보세요. 섰을 때 누가 누구를 서클링하고 누가 누구를 끼어들게 하는지 좀 볼게요. 지금 이 친구는 저 아까도 봤지만 다른 개들보다 훨씬 더 보호자님 옆에 딱 있다라고 느끼거든요. 옆으로 비껴보세요. 오케이. 네. 자, 또 얼굴 쪽을 보호자님한테 왔네요. 하나 흥미로운 건
보호자님이 밀치고 나니까 보호자님이 손냄새를 맡았어요. 이유가 뭔지 아세요? 평상시 같지 않은 블러킹을 하시니 괜찮아? 문제 있었어? 라고 하는 거예요. 어떤 사람이 있어. 좀 힘들어해. 괜찮아. 우리도 손 이렇게 만지잖아. 네. 짠합니다. 저방까지 갔다가 저방 가면 얘네 셋이 일어나서 또 따라 올려 하겠죠? 따라 올려 그러면 다시 이쪽으로 와오세요. 가시는데 따라 올려 하죠? 그냥 서보세요. 그리고 막습니다. 투 살짝씩 투 투 딱 좋아요. 한숨. 여기서의 한숨은 괜찮아. 괜찮아. 이 상태에서 곧장 보호자님이 요 앞까지 오셔야 돼요. 자, 가보세요. 그 살짝 들으시면 돼요. 이리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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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리 와. 나가자, 나가자. 하고 그 정도 딱 좋다. 그렇게 하면서 이 친구들 볼까요? 한숨. 여기서 이 느낌은 내가 봤는데 별거 없어. 그래서 이 짖는 게 심한 애들 있죠. 안전문을 한 개 더 설치를 하거나 한 개 더 설치를 하잖아요. 그러면 그거 자체가 밖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짖지 않게 하는 예방이 될 수 있어요. 또 저기 가만히 앉아있지? 망부석이에요. 눈도 절대 안 떼고 계속 보호자님만. 이 상태에서 손바닥 슬쩍 보일 거예요. 이 손바닥은 뭐 기다려 뭐 이런 의미 없어. 그냥 괜찮아. 야 인마 괜찮아. 약간 그런 느낌. 가서 쓰다듬어도 줍니다. 잘하고 있어요. 잘하네. 더 예뻐해줘도 괜찮아. 다시 보호자님 그쪽까지 가실 거고요. 문을 손으로 잡습니다. 살짝 한 5cm 정도만 더 열어볼까요? 됐어요. 이 친구도 슬쩍 보죠. 잘하셨어요. 오른발을 아예 넘깁니다. 저를 안 되네, 봐라. 누가 보면 보호자님 계속 간식 쥐고 있는 줄 알겠어. 잘하셨어요. 보호자님이요? 차분하신 편이네요. 이쪽으로 업종을 바꿔요. 자, 이제 슬슬 지금 꼬드기고 있죠? 이게 전문 훈련사뿐만이 아니라 전문 관리사도 진짜 중요하거든요. 근데 잘할 것 같아요. 자, 조금 더 문 열고 아예 가보는데 시선은 이 친구들을 놓치지 말아주세요. 넘어가 보세요. 자, 가셔옵니다. 문. 자, 가셔옵니다. 문 닫고. 그렇죠. 네, 가까이 오려고 하는 친구한테 한 발짝씩 갑니다. 자, 예, 잘하셨어요. 그건 싸워야 돼. 너무 세게는 하지 말되 그 정도로 빠른 속도와 슬로우 모션을 교차하면서 움직여야 돼요. 자, 문 열 거고요. 보호자님이 한쪽 다리만 넣을 거고 한쪽 다리 또 넣습니다. 네, 문, 예, 그때 앞으로 나와주셔서 슬쩍 막아요. 막습니다. 그렇죠, 잘했어요. 좋아요. 후딱 좋은 느낌이에요. 자, 다시 넘어갑니다. 네, 문도 닫아보시고 자, 가만히 계시고 다시 문 열고 들어옵니다. 그 다음에 그냥 쭉 걸어서 의자에 한번 앉아보세요. 지금처럼 밖에 살짝 나갔다가 들어오고 나갔다가 들어오는 연습하시면 자연스럽게 누가 나가든 말든 관심 없을 거예요. 누가 나가든 말든 관심 없을 거예요. 뭐 한번 우리 그냥 들어갔다 오셔도 괜찮습니다. 한번 해보세요. 자, 누가 나를 껴드는가 밀치는가. 자, 갑니다. 지금 이거 느낌 자체가 쟤네들이 이상할 거예요. 네, 지금 그렇고 보호자님도 좀 다르죠? 네.
이상하다 느낄 것 같아요, 애들. 이상하다 느끼죠.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으니까. 그죠. 요거를 매일매일 조금만 하면 집은 뛰어노는 공간이 아니야라고 배워요. 아하. 집은 뛰어놀지 않아.